여러분 버디버디라고 아시나요? 카카오톡 인스타 DM이 있기 전에 정말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했던 전설적인 메신저거든요. 오늘 그 메신저의 시조새격인 버디버디 제가 한번 부활시켜 볼게요. 자, 이 모든 건 노트북 하나로만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궁합, 아니 이 버디버디 로고에 있는 신발 있죠? 이 모양부터 스케치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 친구들 버디버디 모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신발 끈을 묶어서 빨랫줄에다 말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짓말 같다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세대차. 신발 디테일을 조금 살려줍니다. 그림자 표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버디버디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깃털이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꽃잎을 그려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실제로 버디버디 로그인 창에 요 꽃 모양이 있거든요. 약간 그 GD의 피스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느낌. GD가 따라했네. 흩날리는 꽃잎도 스케치를 하고요. 그림자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창을 만들어 볼 겁니다. 버디버디 이름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신발도 조금 빠르게 그려볼게요. 2023년 버전이라는 거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심폐소생하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갑니다. 펜툴로 하나하나 정성껏 다시 그려주고요. 신발 밑창도 만들어주고 신발끈도 다시 추가, 탑라인의 깊이감까지 추가해주고 매듭도 풀리지 않게 꽉 디자인합니다. 이게 군화 같아서 색칠했더니 또 개구리 같아서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접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 위치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고요. 여기에도 그림자를 추가. 신발색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약간 바랜 색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날개도 펜툴로 쓱쓱 그려줍니다. 자, 역시 그림자 그라데이션 살짝 깔아주면 입체감이 사는데 이게 약간 하다보니까 밋밋해서 글로우 효과를 넣어볼게요. 약간 이러니까 좀 S급 게임 아이템 같기도. 자, 반대쪽 날개도 복붙, 그리고 빛나는 느낌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플레어도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정도만 돼도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이번엔 꽃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한 장 한 장 복사해서 붙여 나가면 완성되고요. 여러분들 버디버디 캐릭터 꾸민다고 이거 현질 해본 적 있나요? 부모님한테 혼난 적? 전 없습니다. 쌓였습니다. 자, 플레어 효과에 이어서 작고 소중한 월급 같은 작은 빛 입자들도 만들어줍니다. 그림자도 조금 미세하게 조절을 한번 해보고요. 꽃잎도 하나 똑 떼어내서 약간 날리는 꽃잎 여기서도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이 모션 그래픽이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신발 하나를 만들더라도 각도에 따라서 일일이 다 이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노가다를 할 때 보면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직업이에요. 대본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 버디버디 날개처럼 여러분들도 헐헐 날아다니는 날이 오겠죠? 네, 술 안 먹었어요. 자, 마지막 장면의 배경은요 약간 예전에 그 버디버디 스타일의 푸른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버디버디 네임 적어주고 그라데이션의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섬세한 남자니까 자간도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주고요. 2023년이라는 버전도 다시 적어줍니다. 자, 가운데 정렬도 필수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역시 아까 사용했던 빛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모션 조금 추가해 볼까요? 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신발이 지금 부활하기 전이라 살짝 창백합니다. 그래서 살짝 흔들림 넣어주고 포지션으로 위아래 흔들림까지 표현해줍니다. 진짜 매달려있는 것 같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래프도 만져주면서 여기에 있는 날개, 자, 스타워즈 광선검처럼 나오게 펼쳐지게 만들어줍니다. 빙. 어때요? 좀 더 만져야겠다. 자, 신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빨랫줄에 흔들림까지 살짝 넣어주고요. 아니 이게 사실 빨랫줄은 아닌데 어쨌든 빛 효과에도 회전까지 주면서, 아니 뭐야, 아 나 진짜 괜찮아요. 이러니 뭐 한두 번이면. 부서진 멘탈 잡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자, 신발 날개에도 움직임을 조금 주고요. 반대편 똑같이 복붙, 아까 만들었던 작은 입자 친구들도 날개의 움직임에 맞게 정말 디테일하게 움직여줍니다. 회전까지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신발이 튕겨 올라가면서 아랫면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그 밑창이 보이는 장면까지 만들어줍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아랫면이 보이게 조금 조절해주면 요런 식의 정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꽃도 로테이션으로 빙글빙글 돌려주고 스케일로 촥 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프로 만지다 보니까 약간 워터슬라이드 같죠? 휴강 다녀오셨나? 자, 꽃잎에 계단식으로 간격을 주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는 장면이 되고요. 아니 이거 뭐야, 왜 뚝뻑 나냐 얘. 이래서 부활을 못. 자, 마지막 로그인 창에서 날아 들어오는 신발의 움직임을 주고요. 사뿐한 착지까지. 네, 그리고 또 다른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면들을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발 바닥면이 보여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는 모션이 될 수 있어요. 자, 날개도 신발과 함께 바닥바닥 거리는 느낌 추가해주고요. 자, 신발이 날아감과 동시에 약간 이렇게 흩날려지는 깃털까지 넣어줍니다. 자, 아이디도 살짝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펙 한 스푼 뿌려주면 버디버디 부활시키기 완성입니다.
자, 어떤가요? 빠른 시간 내에 작업하긴 했는데 추억 새록새록 나나요? 요 정도면 부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새로운 에픽한 스푼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종코바였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뭐 다 없어졌지만. 돌아와줘, 버디버디야.